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외과 배수연입니다. 지금 다잘 들리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신 것처럼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중 먼저 이제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유방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방수술을 보시면 유방수술은 크게 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로 구별합니다. 유방보존술은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암의 크기가 작고 아니면 비교적 한 부분에 모여 있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유방을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유방 전 절제술은 유방암의 크기가 크거나 유두와 가까운 경우 아니면 이처럼 다발성 병변을 보이는 경우에 최대한의 유방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방 보존 수술은 어렵지만 비교적 병기가 초기인 경우에는 피부 보존 전 절제술이나 유두 보존 전 절제술 후에 재건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요새는 널리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병변은 범위가 넓지만 유두와 가까워서 일반 보존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두와 유륜을 제거하여 절개를 하고 그 절개창을 이용해서 유방 조직을 최대한 절개하는 수술이 피부 보존 전 절제술입니다. 유두 보존 전 절제술은 병변의 범위가 넓지만 유두와의 거리가 충분하여 유두와 피부를 모두 보존할 수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유방 및 주름을 이용한 절개를 통하여 유방 조직을 최대한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부 보존 전 절제술이나 유두 보존 전 절제술 후에는 재건 수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유방암 재건 수술은 자가 조직을 이용하거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유방암의 위치, 병기, 향후 치료 방법 외에 환자의 병력이나 체형, 유방의 모양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이에 저희 고대 안암병원은 이 모든 것을 최대한 고려하여 성형외과와 협진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로봇 수술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방암 수술은 유방 보존술과 유방 전 절제술로 구별이 되고, 전절제술엔 재건 수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수술은 유방 수술 외에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은 감시 림프절 생검술과 애과부 림프절 곽정술이 있습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유방암 전이가 가능한 최초 림프절을 찾아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술 전 방사선 동의문서나 염색 시료를 주입합니다. 수술 시 애과부 절개부를 통하여 감시 림프절을 제거 후에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애과부 림프절 곽청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림프 부종이나 감각 이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술로 수술 중 아니면 수술 후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애과부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애과부 림프절 곽청술은 애과부 구역 1, 2 구역에 있는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방암 수술은 유방수술과 애과부 림프절 수술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고 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후에 저희가 병리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병리 결과에서는 유방암의 병기 그리고 유방암의 특성들을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병기는 종양의 크기, 림프절의 전이 여부, 전이 개수, 그리고 타 장기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병기가 결정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유방암의 병기입니다. 이렇게 크기, 림프절의 전이 정도,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여 병기가 결정이 되고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 방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유방암 병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호르몬 수용체나 표적인자, 증식인자 같은 유방암의 특성을 확인하여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리고 허투라고 하는 표적인자와 증식인자의 정도를 확인하여 크게 네 가지 아형으로 구별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 후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 후에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보통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암 항암 치료는 그 시기에 따라서 수술 후에 시행하는 보조 항암요법과 수술 전에 시행하는 선행 항암요법으로 구별을 합니다.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은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제거해 재발 전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약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며 약제에 따라서 1주에서 3주 간격으로 시행하며 대부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기가 소요됩니다. 표적 치료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암 후 혹은 항암 후반기에 같이 투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술 전 항암요법, 선행 항암요법은 진단 당시 유방암의 크기가 커서 수술로 완전 절제가 어렵거나 유두 보존 수술을 원하지만 혹이 큰 경우에 수술의 절제 범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를 해당합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이나 허투 양성 유방암이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항암 치료 외에 최근에는 유방암의 특성에 따라서 표적 치료도 널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는 유방암 발생과 진행에 관련된 특정 분자 표적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퍼셉틴과 퍼제타가 있습니다. 이는 허투 표적인자가 양성인 경우에 시행하게 되며 환자의 병기나 항암치료, 표적치료 시기에 따라서 약제가 결정됩니다. 그 외에도 라파티늄이나 아피니토, 임넨스 같은 표적치료제 등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를 대부분 시행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는 유방 보존술 후에 남은 조직에 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하였지만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기가 높은 경우에도 시행하게 됩니다. 혹은 수술 부위에 재발 또는 뼈나 뇌 등의 장기의 전이 시 완화요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통 유방암 수술이나 항암요법 종료 후에 3주에서 4주 정도 경과 후에 시작하며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하고 보통 치료 기간은 6주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항호르몬 요법입니다. 이는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먹는 약에 해당합니다. 항호르몬 요법은 폐경 여부에 따라서 크게 구별을 합니다. 폐경이 되지 않은 여성분의 경우에는 타목시펜과 난소기능 억제제를 투여가 가능하고, 폐경이 되신 환자분들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호르몬제는 환자의 병기나 상태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환자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이 안 보이는데 확인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안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네. 시스템 조작하는 중간에 질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강의 중 언제라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질문창이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뜻 아래에 질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작성하신 질문은 다른 환우분들께는 보이지 않고, 교수님과 저희 사회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물음표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물음표 아이콘을 누르시면 질문 창으로 연결되며 여기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교수님 질문 보이실까요? 네. 지금 질문 확인되는 거는 침윤성 소염암 1기입니다. 좌측 전절제를 하셨고 양측성 발병이 높다고 하는데 보통 얼마 만에 그러는지 불안하고 1년 정기검사에도 MRI가 없어 혹시 발견을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는 이 경우에는요, 환자분의 나이나 그리고 과거력 이런 것 또한 고려가 돼야 하고요. 환자분 지금 소염암 1기라고 하면 사실은 그 재발률이나 전이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과 MRI를 정기적으로 하실 테고 해당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절제술을 시행은 하였지만 병기가 높지 않아서 환자분 크게 불안해하실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고 혹시 자가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진료를 바로 시행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유방암 유형별 재발률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던 아형에 대한 재발률을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발률이, 아형별 재발률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발의 패턴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경우에는, 즉, 3중 음성 유방암이나 허투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초기 재발률이 비교적 높아 대부분의 재발한 경우에 3년 내에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형에 따라서 재발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초기에 좀더 집중을 해서 물론 체크를 하고 있고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내강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뭐 5년, 10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타목시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타목시펜을 복용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폐경 후에 겪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른다든지 아니면 우울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잠이 잘안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환자분의 증상 양상과 부작용 정도에 따라서 담당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치료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시면 좋을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투 그리고 다음 질문은 허투 양성은 표적 치료 후에도 계속 재발될 수 있는지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허투 양성인 경우에 이것도 뭐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보통 표적 치료제는 1년 사용하고요. 재발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표적 치료제 사용 후에도 재발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재발률을 낮추게 되고 환자분들의 병기나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를 조기 발견할 수도 있고 표적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역시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수술 후 관한 질문인데요. 곽청술 후 팔운동할 때 통증이 심한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자분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곽청술 후에 뭐 직후에는 무리해서 저희는 이제 팔 운동하는 걸 권장을 드리진 않고요.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환자분들의 경과에 따라서 점차 팔 운동 범위를 늘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환자분의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운동 범위를, 운동량을 늘릴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폐경 전이고 타목시펜을 먹으면 복용하시면 생리를 안 하는 게 좋나요? 생리하면 주사도 추가로 맞아요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난소 기능 억제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난소 기능 억제제는 현재 치료하는 경우에는 폐경전 여성인 경우에 경기가 높다라고 생각되거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들면 난소 기능 억제제 주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지만 뭐 환자분이 경기가 낮고 위험성이 경기가 낮으면서 고위험군이 저위험군이라고 하면 꼭 주사를 맞아야 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탐욕시펜을 복용을 한다라고 하셔서 폐경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전이가 없는 3중 음성 유방암 2기로 선행항암 수술 방사선 젤로다 치료를 하였습니다. 항암 중 암 사이즈가 커졌고 KI 지수가 97% 이상이었습니다. 재발률이 높은 편일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마도 선행항암 중에 암 사이즈가 커져서 수술을 하시고 방사선 치료와 젤로다 치료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암 중에 암이 커졌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위험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나머지 이제 수술 후에 젤로다 치료와 이런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이것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지금 뭐 사용할 수 있는 면역 치료가 있는 것은 현재 면역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고려되는 것은 적당한 것이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환자분의 경우에는 젤로다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치료 병원 외에 유방외과 등에서 추적 주기를 단축하여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치료 병원에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시다고 하면 추가적인 유방외과에 진료를 추가를 해서 추적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고 계시다면, 검사를 자주 한다라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 환자분이 자가검진이나 유방에 이상소견들이 없는지를 자주 확인을 하고, 혹시 불편사항이나 이상소견이 있다라고 하면, 치료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빨리 시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저희 네. 30분까지 예정되어 아, 있어서요. 질문 네. 몇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중에 지금 이제 호르몬 양성으로 아로마타제 복용 중입니다. 검사치를 보면 상피내암이 일부 허투 양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치료를 안 하는 것인지요? 예. 질문 주신 것처럼 상피내암에서 허투가 양성이 있다고 이에 대한 표적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상피내암보다 더 진행된 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상피내암의 경우에선 허투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험 규정에서는 허투, 허셉티드를 추가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뭐 일부 연구에서는 상피내암에서도 허셉티를 쓰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형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50세 1기 항암 안 하고 타목시펜 1개월 차인데 생리를 합니다. 생리를 하는 것은 타목시펜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목시펜을 복용하신다고 해서 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기, 그리고 항암을 안 하셨다는 것을 봤을 때는 역시 초기 유방암의 저위험군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리를 한다라고 해서 크게 불안해하실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이 유행하는 플라잉 요가 등을 갑청술 환자가 해도 되나요? 이는 이제 환자분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은 처음에는 물론 주의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일반 환자분, 유방암 수술을 받지 않은 분하고 처음부터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 단계에 맞춰서 천천히 운동량이나 운동 강도를 늘리는 것을 주의를 하고요. 단 저희가 항상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때는 팔에 운동은 하셔도 되지만 팔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교수님 질문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유방암은 워낙 환자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유방암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매우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치료 성적이 워낙 좋은 암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상심해 하시지 마시고 치료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